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 오늘 뉴스 3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아, 역시 뭐 최근에 장을 이끈 건 개인이란 말을 많이 했는데 네. 개인들 산 걸 보니까 주식에 100조 가까이 산 거 맞습니까? 이게 제가 잘 읽는 겁니까? 네, 어제 이제 거래소 등에서 이제 자료를 낸 걸 취합해서 네. 기사들이 쏟아졌는데요. 개인 투자자가 올해 들어서 16일까지 유가증권 시장에서 얼마를 샀냐 보니까 순매수 규모입니다. 네. 43조 5,564억 원. 대체로 뭐 43조 5천억 샀다고 보고 네. 코스닥 시장에서 얼마냐 12조 3천억 샀어요. 네. 그러니까 양대 시장 합치면 거의 56조 정도를 이제 올해 들어서 9월 16일까지 샀다는 겁니다. 여기다가 이제 주식을 사기 위해서 증권회사의 예탁자산으로 예탁금으로 맡겨놓은 거 네. 혹은 주식을 팔아가지고 안 찾은 거 네, 이걸 이제 있는 거. 고객 예탁금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고객 예탁금이 얼마냐 작년 말 기준보다 네. 작년 말에 한 27조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15일 현재 기준으로 56조예요. 그러니까 29조가 늘었죠. 네, 네. 그러니까 55조 플러스 29조 그러면 이것만 해도 대충 30조 잡고 그죠? 85조가 네, 되잖아요. 네. 여기다가 미국 주식을 비롯한 해외 아, 주식도 산 게 있단 말이에요. 해외 많이 갔죠. 근데 이게 네. 급증을 했어요. 근데 예를 들면 이 해외 주식이라는 게 대체로 2017년에 14억 달러, 2018년에 15억 달러, 2019년에 20억 달러 물론 빨리 늘긴 했는데 네. 올해 들어서 지난 14일까지 해외 주식 순매수 금액이 무려 135억 달러예요. 2019년에 얼마라 그랬죠? 2019년에 연 통틀어서 25억 달러인데 올해 들어서만 135억 달러니까 엄청나게 든 거죠. 진짜 많이 가셨다. 예, 예. 그래서 물론 네. 여기에는 기관 투자가까지 포함이 돼 있어요. 아, 해외는. 그래서, 예, 예, 네. 근데 이제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탁금 증가액과 해외 주식 순매수에는 뭐 제가 말씀드린 거 국내 기관 투자 몫이 일부 있는데 네. 개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이 굉장히 컸다라는 것들을 감안해서 놓고 보면 개인의 순매수, 고객 예탁금 증가 그리고 해외 주식 이거를 아주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네. 합쳐 개인 몫을 이렇게 발췌해서 보더라도 한 100조 된다는 거예요. 100조. 그러니까 올해 들어서 정말 이 물론 이제 코로나19가 오면서 이 지난 2, 3월 달에 뭐 폭락했을 때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만은 동학개미 운동으로 표현이 되는 이 개인 투자자들의 어떤 증시 유입이라는 게 네. 국내 시장, 해외 시장 가릴 거 없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다. 이런 이제 물론 여기에는 기관 내 이제 그럼 순매도가 있었을 텐데 그 네. 기관의 순매도는 대체로 뭐 연기금도 팔고 뭐 증권금융도 증권 투자도 팔고 하지만 네. 투신사라든지 자산운용사에서 판 것들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건 이제 개인이 환매를 해가지고 네네. 이쪽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이걸 이제 썸을 해보면 조금 줄 거예요. 기관 매도 중에 개인 매 실질 개인 매도. 네네네. 개인들이 이제 자산운용사에 환매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가 있을 수가 있었으니까 네.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저도 92년부터 증권 회사에도 근무를 해보고 주식 투자도 해보고 모니터링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네. 처음입니다. 예, 92 적어도 제가 시작한 92년 이후에는 네. 이렇게 단기간에 많은 돈이 많은 돈이 증시로 들어온 거는 제가 처음인 것 같아요. 아니 뭐 한참 뭐 증시 막 불붙을 때도 있었잖아요. 그때가 이제 87년도 네. 88년도 아 그때는 처음 선 갔을 때 네. 그래도 이제 규모로 따지면 뭐 지금 당연히 아유, 규모로 따지면 네. 비교할 수가 없을 정도고요. 막 그 닷컴 버블 이때보다도 오히려 지금이 더 그렇습니다. 예. 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렇게 해서 어쨌든 그 이 주식 시장이 굉장한 그 변화를 보이고 있는데 네. 뭐 경고의 메시지 같은 것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오늘도 보니까 예를 들면 그 글로벌 연기금 펀드라든지 국부 펀드 이런 데 주식 비중이 굉장히 높아져서 네. 뭐 매물이 좀 나올 거다 이런 헤드라인도 하나 잡히고요. 그리고 우리 국민연금 CIO도 어느 모임에 가서 아 이게 개인들의 저 투자자들의 탐욕이 조금 걱정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셨던데 제 생각에는 뭐 운용 국민연금 헤드는 운용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 연설을 한 뭐 이런 것들 오해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걱정스러운 바가 있습니다만은 이게 과연
한국만의 문제인가, 한국만의 추세인가 이렇게 안 보인다는 거죠. 미국의 로빈후드 뭐 그죠? 일본의 닌자개미니 뭐 또 중국의 뭡니까 제일 기억이 안 나는데 왜냐하면 이게 너무 저금리에다가 네네. 너무 저금리에다가 다른 대안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융시장 특히 주식시장으로 급속도로 네. 유입이 되는데 어쨌든 잘 관리해야 될 필요성은 있겠다. 그죠? 그런데 부동산, 예금, 전통적인 우리 가계 자산의 한 7, 8, 90%를 차지하고 이런 자산에서 네. 자본시장, 주식 쪽으로 이렇게 조금만 방향을 틀어도 이만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부도 또 여하튼 이 국민의 돈을 운용하는 분들도 그리고 증권회사나 이런 데들도 정말 이게 우리나라 자본시장이 어떻게 보면 큰 변화의 네네네. 어떻게 원년일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도 어쨌든 너무 쏠리지 마시고 네. 공부하시면서 차근차근. 근데 지금까지 성적이 좋아요. 네네네네. 개인 투자단에서 이렇게 성적이 좋았던 적도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역시 처음인 것 같고요. 네. 예. 지금 뭐 어디에서 개인 투자자들의 뭐 탐욕을 걱정한다고 하는데 우리 탐욕 걱정하지 마시고. 그 기관들 얍삽이 거래나 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린 뭘 탐욕입니까 이 정도가. 자 그리고 두 번째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식약처가 셀트리온 그 코로나 치료제 임상의 2상 3상을 긴급 승인을 해주는 거죠 이거는. 아니 2상 3상이 끝난 네.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거 2상 허가. 3상을 해라. 그렇죠. 아니, 1상이 끝난 거죠. 1상은 끝나고 1상 네, 끝나고 2상 3상을 빨리 해봐라. 네. 이렇게 이제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어제 이제 셀트리온이 발표한 걸 보면은 우리나라입니다. 글로벌이 네. 아니고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코로나19 항체 치료제에 대한 임상 2, 3상을 하라는 승인을 받았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네. CT-P59라는 국내 경증 및 중증도 환자 대상 임상 시험 계획에 대해서 승인을 받았다는 거예요. 네네네. 근데 이게 저는 이 뉴스를 보면서 참 우리 그 저기 바이오 물론 이게 뭐 최종 승인이 돼서 사용이 될는지는 이제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네. 근데 이 뉴스 플로우 중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어제도 뭐 모더나가 괜찮다. 백신 괜찮다. 아스트라제네카 뭐 백신 하다가 부작용 났습니다. 이런 얘기도 있고 전 세계 어떤 코로나19에 대한 뉴스 플로우는요. 거의 치료제가 없어요. 지금. 거의 백신 얘기만 나오고 있는 거죠. 네. 길리어드 사이언스 얘기 한참 전에 나오다가 그 얘기 네. 잠잠해져 버렸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뭔가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 제약 어제도 어젠가 그제도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네. 어쨌든 우리 내부에서 우리 식약청으로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네. 승인을 받아서 2, 3상을 하는데 물론 이제 이게 워낙 환자에 대한 거잖아요. 치료제니까. 그죠?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사실 환자가 네. 임상을 할 만한 환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숫자 자체가. 네. 뭐 네. 이제 확진이 됐는데도 네. 무증상일 때도 있고요. 그죠? 그런데다가 또 이 계속 나버리잖아요. 자연 치유가 돼버리니까 네. 이걸 뭐 예를 들면 그 뭡니까 백신처럼 2만 명, 3만 명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보니까 2상에서는 300명, 네. 그리고 3상에서는 720명을 대상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어제 이 발표한 걸 보면 이렇게 해서 진행하면서 글로벌 임상 2상도 빨리 추진하겠다. 그리고 이게 그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때 우리나라에서만이라도 네. 식약처에다 긴급하게 좀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런 신청도 검토 중이다 조건부로요. 네.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뭐 특정 회사 가릴 거 없이 우리 제약업체 그리고 바이오업체에서 집중적으로 좀 연구하고 있는 이 치료제 빨리 좀 그 결과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지금 2상 3상 이제 아마 들어간다는 얘기인 것 같고요. 세 번째 뉴스는요. 이거 좀 우리 김프로님의 해설이 좀 필요한 뉴스 같은데 예. 마이너스 금리 외평채 등장에 뭐 은행들이 웃고 있다. 이게 사실 제가 이게 엊그저께 뉴스로 전달해드리려다가 깜빡한 거예요. 근데 이게 외평채라는 게 네. 우리나라 실질적인 국채예요. 우리나라 국채. 외평채가 네. 국채다. 대외적인 해외에서
조달하는 국채나 마찬가지. 신용등급이 우리나라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하고 똑같은 거예요. 달러 표시 국채 이게 달러 이거예요? 표시거나 뭐 예를 들면 유로화 표시처럼 외화로 이런 거죠. 네. 외화. 근데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한국은행에서 저기 그 뭡니까 이제 그 외환 보유액을 이제 관리하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동시에 뭘 하냐면 뭐 정부에서 정확하게 얘기를 안 합니다만은 시장 개입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한국은행도 하고 그 기획재정부에서도 하고 그래요. 국채 뭐 금리 조정 환율 시장에. 환율. 근데 이제 네. 그런 거에 재원이 될 수 있는 게 뭐냐면 외환 네. 평형채라는 게 있어요. 외평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외평채. 예. 정식 명칭은 외국환 네. 평형 기금 채권입니다. 외국환 예, 평형 기금 채권. 그러니까 이게 뭐 이 해외 영어를 이제 그 번역하다 보니까 조금 이제 말이 좀 어색한데 네. 이게 뭐냐면 외국환, 외국과의 환율을 평형, 그러니까 이퀄라이제이션, 그러니까 균형을 맞추기 위한 네. 기금이 있어요. 거기에 그 기금에 활용되는 채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한국 정부가 예를 들면 아, 원달러 환율 이거 네. 적절히 관리하기 위해서 발행하는 채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네. 이게 그러니까 한국 정부 신용의 국채예요. 그런데 이게요, 저도 깜짝 놀랐는데 네. 마이너스 금리로 발행을 했더라고요. 15억 달러에 달한 자금을 예, 마이너스 금리로 예, 조달했어요. 무슨 의미인 거예요, 이건? 예? 이거 마이너스 금리로 발행했다는 건 뭐예요? 아, 이게 15억 저 달러 표시체는 마이너스 금리가 아니고 7억 유로로 발행한 건데 독일 국채 마이너스 금리라는 건 모르세요? 뭐 그때 뭐 뉴스 있었죠. 예. 그런 식으로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로 이제 발행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요? 예, 우리나라가. 왜? 그 정도로 신용이 좋다는 거예요. 아, 그 신용 좋다는 얘기예요. 예, 예, 예. 아, 다행입니다. 예. 그래서 이 마이너스 금리로 발행을 하다 보니까 그 여파가 예. 어디로 가냐면은 시중 은행들로 간다는 거죠. 시중 은행들도 이제 달러 네. 표시채를 발행하는데 시중 은행들은 우리나라가 발행한 채권 금리 플러스 가산 금리로 이렇게 계산을 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시중 은행이라든지 정부 투자 은행 같은 데서 발행을 할 때 이 가산 금리는 유지가 되더라도 네. 이게 워낙 마이너스 금리라든지 거의 제로 금리에 가까운 금리로 우리 정부가 조달을 하다 보니까 네. 은행들의 조달 금리 또 크게 보면 기업들의 조달 금리까지도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달러채 발행 스프레드가 한 50bp 정도 되는데 네. 지금 현재 만기가 약 9년 남은 정부 채권 유통 금리가 61bp 수준이거든요. 0.6. 금리가 낮은데도 사람 그러니까 외국에서 막 이렇게 산다는 거는 예. 그만큼 금리를 그러니까 이자를 안 주는데도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믿고 산다는 그런 뜻이라는 그렇습니다. 거죠. 그렇습니다. 예. 아, 좋다는 얘기죠. 네, 네. 그래서 어쨌든 이런 그 형태로 이제 은행 같은 데들이 조달 금리를 낮추게 되면 은행들은 좀 좋아지죠. 조달금리가 낮아지면. 예. 네. 그래서 어쨌든 우리나라의 어떤 그 대외신용이라는 측면에서 한때 왜 우리나라 채권들을 뭐 외국인들이 많이 판다 선물 매도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네. 대체로 보면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신용에 대해서는 글로벌 채권 시장에서 굉장히 의미 있게 좀 쳐주는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국회에 나가서 그 기획재정부 장관이 그런 얘기를 했더군요. 이런 얘기를 좀 자랑 삼아서 네. 아, 우리나라 신용 굉장히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것들을 하면 통상적으로 보면 증권회사들 외국계 증권회사들이 이걸 세일즈를 많이 해요. 네네. 이번에도 보니까 뭐 BNP 파리바, 뭐 메릴린치, 시티그룹 이런 데서 주로 주관사를 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미래세태우가 들어가 있군요. 근데 어쨌든 우리나라 정부가 발행하는 채권의 금리는 은행이 조달하는 금리에 영향을 주고요. 네. 은행이 조달하는 금리의 수준은 기업에 또 영향을 줍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좋은 뉴스라서. 그럼 이게 한번 실질적으로 금리가 내려갔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조달 전체적으로 보면. 예. 그러면 이제 아직 왜 채권에 대해서는 좀 어려워하신 분들이 많으니까. 네. 이게 마이너스 금리가 되는 거는 시장에서 사람들이 너도 주세요, 저도 주세요, 막 이렇게 하도 막 경쟁이 붙으니까 그럼 저 0.5, 0.2, 0.1, 네. 마이너스 0.1 뭐 이렇게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아니면 나라에서 해보니까 요 정도 되겠는데 야 마이너스 0.3까지 가봐 이렇게 해서 뭐 지시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아니면 아니, 그거는 이제 시장에서 이제 금리가 형성이 되죠. 아까 말씀드린 주관사 같은 데들이 네. 로드쇼라고 세일즈를 나가요. 그러면 이제 어디로 가냐면 해외 투자 기관들에 가서 아, 그렇습니까? 이 정도에 발행하려고 하는데 얼마에 비드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그러면
아, 우리는 뭐 1% 사겠다, 0.5% 이렇게 다 모아가지고 보니까 금리가 이렇게 낮아진 거죠. 그래서 세입 기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요 금리는 대체로 다른 나라들이 얼마냐에도 많이 영향을 좀 받겠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나라... 이제 전체 세계 금리가 어느 정도, 선진국 금리가 어느 정도 되느냐에 영향을 받으나 그 중에서도 뭐 한국 신용이 안 좋으면 훅 뛰어버리겠죠. 근데 대체로 지금 한국에 대한 채권 시장에서의 신용도는 굉장히 좋다. 네. 아, 이런 거예요. 네. 제가 준 채권 전문가입니다. 걔도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아, 근데 이게 외평채가 이렇게 인기가 있나요? 왜요? 예. 네. 전 세계에서 120여 개 기관이 그 주문을 냈다 그러네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리고 유럽 중동 이런 데서도 많이 들어오고. 우리나라 채권을 좋아하는 모양이네. 예. 자, 하여튼 뭐 나쁘지 않은 소식으로 저희가 해석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뉴스 3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 오늘 또 오시는 분들이 아주 쟁쟁합니다. 역시 네. 금요일이니까요. 전승지, 삼성선물의 전승지 책임연구원 오시고요. 또 제가 굉장히 사랑하는 유진투자증권의 허재환 연구위원도 지금 대기 중입니다. 네. 그리고 염승환 차장도 역시 염차염차 뛰어오고 있고요. 자, 그러면 저희는 잠시 전한 말씀 듣고 와서요. 바로 전승지 연구원부터 만나러 가겠습니다.